지난 17일 강서구청 대회의실에서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지원 및 성과평가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보고회는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에 대한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개선 과제 등을 점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국제안전도시 공인은 지역사회가 사고나 재해로부터 지역사회 구성원의 손상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도시임을 인정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강서구는 지난 2019년 안전도시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지난해 8월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연구 용역을 체결하고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의 지원과 성과평가를 위해 9개월여 간의 연구 용역 기간을 거쳐 이달 말 마무리를 앞두고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이날 최종 보고회에서는 강서구의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추진 경과를 비롯해 각 분야별 손상 현황 및 개선 방안 등을 보고했습니다. 한편 강서구는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5월 국제안전도시 최종 인증을 위해 구정 각 분야에서 국제적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